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문학채널 초대석의 윤숙희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 오늘 초대석에는 시인이자 신앙송가 공주 10곡 신앙송가 협회 이상희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아, 달력을 보니까 벌써 11월에 오늘 마지막 주더라고요. 어떻게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의미 있고 네. 보람 있게 보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회장님, 신앙송가는 언제부터 인연이 되셨는지요? 아, 제가 신앙송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0년도 여름이었어요. 네. 그때 강원도에서 그 건강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 남편과 열흘간 그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네. 그것이 저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예, 거기에 참석했을 때 거의 대다수가 암 환자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었고, 또 마지막 날에 이제 이웃을 즐겁게라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 저희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 남편이 이제 열흘간에 있었던 것을 이제 그 느낌을 시로 쓰고 네. 제가 낭송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날에, 저는 이제 한 편의 시를 네. 낭송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 어떤 뭐 무용이니 뭐 노래니 이런 것보다도 네. 호응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시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줄 처음 알았다고 네. 눈물을 글썽이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네. 진짜 이 무슨 이 운명과도 같이 이렇게 내 앞으로의 인생은 네. 시인 낭송가가 되어서 네.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시가 이게 나에게 걸어왔다는 말도 있듯이 저는 그때 이제 이 신앙송이 네. 이 저에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너무 그 감동했던 네. 그 모습, 그것이 저에게 이제 제 2의 인생을 네. 신앙송으로 살게 해준
또 인연이 되었죠. 그 현장에서 직접 남편분이 또 그거를 네. 경험하신 걸 또 써셔가지고 네. 또 낭송까지 하셨으니까 관객들로 더 호응이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송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죠. 네. 네. 회장님께서는 신앙송가가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아, 네.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41년간 네. 교직에 있었어요. 아. 네, 교직에 있었고 제가 또 이제 교직 생활을 즐겁게 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를 좋아했고 네. 네, 그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늘 퇴직 후에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이렇게 신앙송을 만나게 돼서 신앙송을 퇴직하고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교직 생활은 너무 행복했었어요. 네. 교직 생활 하시면서도 또 나름대로 신앙송 보급에 또 힘썼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네, 제가 신앙송을 이제 하면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이제 시 공책을 하나씩 준비시키고 그리고 시를 쓰고 이제 시를 동시를 쓰고 거기에 그림도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시를 외우면서 이제 낭송을 하게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스폰지와 같이 이 교사의 모든 것을 흡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따라와줬고 한 2, 3개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시를 쓰더라고요. 아, 네. 네, 스스로 시를 쓰고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는 것도 그 아주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그 아이가 시를 썼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시는 사람의 마음을 착하게 하나 봐요. 이렇게 이제 그 시를 썼던 기억이 나고 또 제가 아침 시간에는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가지고 전교 어린이들에게 이제 좋은 이야기와 그리고 시를 이제 낭송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의 그 인성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신앙송을 가르치고 전국 신앙송대회에 들어오고 가서 대상도 받게 하고 상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사와 아동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삼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께서 신앙송으로 가르친 제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바른 인성으로 아주 잘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회장님께서 지금 맡고 계신 시꽃 신앙송가 옆에 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시꽃 신앙송가 협회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이게 문학은 자연의 모방이요, 삶의 재현이라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 문학의 꽃은 시요 시의 꽃은 신앙송으로 활짝 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송으로 이제 그 시를 활짝 피어나게 한다. 네, 그런 의미로 해서 시꽃 신앙송가 협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였고요. 저희 시꽃 신앙송가 협회 회원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스터디 하세요? 네네.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발표도 하고, 또 이제 학교 같은 데, 학교 같은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신앙송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기꺼이 가서 저희가 신앙송을 해드리고 또 그걸 보람으로 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회원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품 발표회 행사 그런 행사도 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 학교 같은데 네. 예, 제가 제일 신앙송을 학교 선생님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잘 지도를 하려면 네. 선생님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직에 있을 때부터 네.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께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지금도 역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학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데에서도 가끔 이제 문의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꺼이 가서 이제 신앙송을 해드리고 또 신앙송 가르치기도 하고 네네.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성인들도 성인들이지만 아이들, 네. 아이들이나 초중, 고등학교, 청소년 네. 아이들한테 네. 신앙송 보급이야말로 진짜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그래,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네네. 그리고 제가 네. 이제 이 동시가, 네. 동시가 저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순수하게 해준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동시를 좋아하는데 네. 예, 이런 이제 동시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네. 배우고 이렇게 생활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도 네, 네. 예, 신앙송을 하게 되고 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또 사회가 정화가 되고 아, 나아가서 네. 나라가 또 이제 정말 네. 정화가 된 그런 네.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동시나 시를 배우면서 네. 언어 순환도 요즘 아이들이 좀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네. 좀 그런데 그 동시를 배움으로써 시를 배움으로써 언어 순환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예. 그래, 금요원에 이제 또 이제 시에서 네. 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네, 네. 예, 다문화 가정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배우는 것이 우선 욕부터 배우고 그렇죠. 이렇게 정말 그런데 신앙송을 가르쳐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저에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에 신앙송을 좀 가르쳐달라는 그런 부탁도 들어왔어요. 네.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정에서 아기 키우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그런 엄마들도 네네네. 이 신앙송을 배우면은 신앙송을 배움으로써 자식들에게도 이런 언어 순화 이 아름다운 언어들을 네. 많이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정말 신앙송을 이 아이들, 어른, 성인, 뭐, 이 선생님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말씀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사회가 그려져서 아주 좋습니다. 네. 회장님, 신앙송 하시면서 많은 행사들을 하셨을 텐데, 뭐 감동적인 네. 그런 무대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행사 있으세요? 네. 금년 10월 23일 날, 네. 공주 문예관 소감관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이제 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네. 이제 첫해 했을 때도 관객이 꽉 차고 못 들어오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발표를 하고 나면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도 오실 분들인데 네. 좀 더 새롭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실망을 안겨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새롭게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금년에 특히 이제 10월 23일 날 발표했을 때 이제 대전에서도 많이 오세요. 아, 네. 네, 이제 고정 팬이 생기셔가지고 네. 대전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왔었는데 아 너무 이제 수준이 네. 네, 수준이 정말 높고 좋다 아, 그런 평을 들었을 때 가장 네, 뿌듯하셨겠어요. 네,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네. 19 신앙송 연구소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송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교직에 있을 때부터 신앙송을 할 때부터 이제 꿈꾸던 것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제가 신앙송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네. 또 이제 작은 네. 신앙송 콘서트를 네.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하듯이 네.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 이제 아래층에 이제 씻고 신앙송 연구소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하고 또 작년에도 이제 이 연구소에서 이제 작은 발표회도 네. 했었어요. 네. 그때도 막 태풍이 불 때였는데 네. 그런데 마침 날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이름도 씻고 신앙송 연구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네.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이 라틴어잖아요. 네, 라틴어로 네. 순간순간을 이제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오늘을 즐겨라. 네. 예, 그 뜻이 너무 좋아서 저희 연구소에 까르페 디엠 씻고 신앙송 연구소 네, 네, 네. 예, 이렇게 이제 명칭을 적어놓고 또 저희가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네. 그 교육행복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라 해서 이제 저희가 신앙송 체험장 운영을 또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씻고 신앙송 연구소를 활용하고 네.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는 제자 양성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네. 수업은 어디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저희 이제 씻고 신앙송 연구소에서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도 네, 하시고 작년에, 네, 도서관에서도 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내년에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이제 또 저희가 금악동에서 사니까 네. 이제 금악 주민들에게 저희가 금악 그러니까 축제가 있을 때 네. 저희가 신앙송을 했었거든요. 네. 신앙송을 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고 이제 또 요청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금악 주민들을 위해서 신앙송을 가르쳐 달라는 네, 그런 요청이 또 들어와서 내년에는 일주일에 또 두 번씩 가르쳐 이제 네. 주야지.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도 하고 예, 문화원에서도 또 네네. 이제 가르치고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보람이고 그 행복이겠죠. 네. 처음 신앙송 접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신앙송을 이제 배우는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송을 가고 있는데 예, 공자가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지오락이라고 네. 예,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고 네.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더 좋고 네.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 최고다. 네. 그래서 신앙송을 배우러 온 사람들은 거의가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용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맞아요. 오는 사람도 있고 네. 또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이제 그것 좀 극복하고 맞아요. 싶어서 신앙송을 배우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발음이 나빠서 네. 발음 교정을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즐기세요. 네, 네. 예, 무엇이든지 내가 할 때 즐기다 보면 발전이 있고 네. 또 하루가 행복하고 그 행복한 것이 계속 이제 연결이 돼서 그렇죠. 즐겁게 신앙송을 네.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네, 즐기세요. 네. 네, 즐기면서 천천히 맞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죠. 너무 앞서가도 안 될 것 같고 네. 정말 회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배우면서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늘 즐기세요. 네. 이제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어서 좋다. 네, 부담이 없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송을 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그렇죠. 또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공부도 네. 그렇고 모든 네. 일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즐기시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예, 저에게 신앙송을 배우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이제 즐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 예, 네.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는 네. 거예요. 회장님, 뭐 애송시 있으시죠? 어떤 게 많아요. 어떤 작품이 있어요? 애송시세요? 아, 애송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 낭송을 하다 보니까 네. 시 낭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듣는 입장에서 이제 듣는 입장에서 좋아하는 시가 있고, 그렇죠. 예, 또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애송시는 많지만 네. 의미 있는 시를 하고 싶어요. 네, 낭송 한번. 처음으로 이제 네. 제가 신앙송가의 길로 가게 해준 제 남편의 시. 아, 네네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어, 네. 그런데 네. 배경음악은 없네요. 아, 알아서 이제 해주실 거예요. 네. 생명의 바다. 이명언 태양은 불꽃처럼 뜨겁고 바다는 가슴을 영원으로 열고 있다. 푸른 파도 하얗게 부서지며 파문으로 아파오면 바닷가 모래밭 생명들 들꽃처럼 피어 밀물과 썰물 간단 없이 생의 의미를 반추한다. 아, 우리는 왜 이처럼 태어나 생과 사, 병고와 절망 속에서 풀이처럼 떨어야 할까? 사랑과 희망의 아가페 이 땅의 자연으로 펼쳐져 하늘의 뜻과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생활 속에 숨쉬는 호흡처럼 나날을 살아간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걱정은 기쁨으로 갈등은 상생의 미소로 새롭게 한 줄기 빛으로 피어나리. 이제 저 푸르른 바다같이 힘찬 역동의 맥박으로 의지와 용기 그 높은 자유는 하늘의 소명처럼 빛난다. 우리 모두 긍정의 생명파로 매일을 살면서 영원한 파도소리 노래해보자. 사랑과 감사와 희망으로 절망을 넘어 저 피안으로 건너가자. 가슴에 빛을 가득 안고서. 와, 잘 들었습니다. 어, 시 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어, 어, 감사합니다. 이 시를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처음으로 아, 예, 그 시구나. 예, 처음으로 이제 네네. 예, 신앙송을 아, 그 아픈 분들 앞에서 네네네. 제 남편이 쓴 이 시를 네, 이 시를 낭송했을 때 네. 예, 그렇게 감동을 네. 하시고 해서 제가 신앙송으로 네네네. 신앙송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네네. 하고 결심했던 아, 결심하게 해준 아, 네. 그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아, 관객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셨는지 딱 들어보니까 느껴져요. 시 내용도 그렇고 낭송도 그러시고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강한 메시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네. 회장님께서는 또 시인으로 수필가로 또 이렇게 등단하셨는데 그 문학의 꿈은 언제부터 이렇게 키우셨어요? 어, 제가 여고 시절에 네. 문학 활동을 조금 했거든요. 네. 예, 문학 활동을 좀 하고 이제 어, 소질이 있다 이제 이런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글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제 남편이 당신은 이제 문학적 소질이 있으니까 네. 이제 문학 활동을 하고 글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등을 밀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문학 활동한 것이 이제 그것이 내재화 되어서 이렇게 신앙송을 하고 또 신앙송을 가르치는데 그렇죠. 굉장한 자양분이 됐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남편분의 도움도 컸네요. 네, 외조를 많이 네. 예, 해줬어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신앙송가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네. 이제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멋진 남편분이시네요. 앞으로의 신앙송가로서의 뭐 활동 계획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제 신은 네.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 기쁨과 용기를 줘야 한다고 네. 영국의 시인 매시 아놀드가 네. 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와 같이 저도 이 신앙송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네. 이제 신앙송으로 한 줄기 빛을 네. 예,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꿈이라면 신앙송을 널리 보급하면서 늘 이제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송을 이제 꾸준히 이제 연구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좋은 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네. 또 이제 발표도 하고 공주 지역을 떠나서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알리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네. 회장님하고 잠깐 오늘 네. 대화 나눴는데 그 신앙송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그 신앙송 보급을 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에 저도 완전히 많이 공감하고 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주 씻고 신앙송가협회 이상희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은숙이었습니다.